다음 뉴스입니다. 신안과 목포, 목포와 신안 통합 여론이 신안 지역에서 급격히 반대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홍래 목포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목포시의 예산과 조직을 따져보면 통합의 접근 방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역 소멸순이 전국 1위인 신안군. 면적이 50여 제곱킬로미터로 신안군 아페도보다 작은 목포시. 양 시장 군수는 통합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 미래를 보면 통합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땅으로 만들어보자. 하지만 통합을 마주하는 양 지역 주민들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안 군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목포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역을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통합 정책은 시민들의 여망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박홍률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문제는 다섯 번째로 언급됐고 목포시의 조직과 예산도 미미한 수준. 통합 업무를 추진하는 큰 목포 기획단은 단장과 팀장, 팀원 등 4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3억 9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 신안 통합의 선순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실질적 정책도 미흡합니다. 네,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시군이 통합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금까지 6번의 통합 실패 사례에서 보듯 설득의 시기를 놓치면 목포시의 아무리 좋은 용역과 정책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